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후에 3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에 미처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2년 넘게 3년 가까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것을 어찌하오리까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오늘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이 시대적인 배경이 그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시가 있는 것은 마게도니아 지방이죠. 이것은 유럽이에요. 유럽. 그리고 이 고린도는 그리스 도시예요. 그리스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늘 성경에서 듣는 이 헬라인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이곳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다른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600년 전에 이곳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들이 모여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것이 좋겠다, 저것이 좋겠다, 안건을 냅니다. 그럴 때 모인 시민들이 투표를 해요. 그래서 가장 투표수가 많은 것이 그 지방의 그 나라의 정책이 되는 이런 시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되 자기의 의견을 투표로 결정하는 이런 문화가 예수님 오기 한 500년, 600년 전부터 유럽에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마음껏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 견해가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 사람들이 표를 줘요. 그러면은 내가 제안한 정책이 그 나라에서 시행되어지는 이런 이제 민주 사회가 기틀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겠어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안건을 제안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듣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설득되도록 말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내가 이제 하는 말이 말만 잘해도 되지가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는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잘해야 되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말에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식이 있고 논리가 있어도 전달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말을 전달할 때 혼자서 우물쭈물 우물쭈물 그리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딴 사람 귀 안 들리지, 그죠? 이거를 아주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냥 유창하게 전하는 웅변 또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명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논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문장이나 그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까지 발달했습니다. 수사학이라고.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은 굉장한 지식과 학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렇게 전달을 하고 웅변을 해서 사람들의 표를 얻어가지고 정책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갖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면은 이런 학자들을 추앙하는 많은 제자들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유명한 스승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유명한 스승을 찾아다니고 학자를 찾아다니고 지식인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권세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라보며
영적 지도자를 바라보는 것도 어떤 관점으로 보면, 야, 저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언변으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면서 말을 전하는가의 관점을 두고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간단하게 전해요. 십자가를 전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다. 바울을 좀 우습게 보면서 말 잘하고 현란한 웅변술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생겼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추앙하면서 따르게 되니까 교회 안에는 분쟁이 생기게 되고 파가 나뉘고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세상 화려함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죠? 이 문제는 굉장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 되게 되고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이 십자가가 뭐라는 것이죠?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참혹한 처형을 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저 미련한 사람. 그냥 죄수가 아니라 가장 큰 범죄자라고 여겨지는, 흉악범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죄수들이 당하는 참혹한 처형을 당하는 저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저 사람한테 무슨 권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22절, 23절 읽어보도록 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여기에서 보시면 헬라인은 뭘 찾는다고요? 22절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화려한 가문에, 화려한 배경에, 화려한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는 그런 존재들을 찾아다니는데, 그 사람들 헬라인의 눈에 예수님은 어떻게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죄수가 되어가지고 참혹한 처형을 당한 저 존재를 추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하죠. 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미련한. 자, 그러면은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큰 나라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지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소망은 이 식민지에서 구해줄 아주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현실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단한 왕이 로마를 얻고, 딴 나라를 얻고 자기네들의 독립을 구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대단하게 현란하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 높이 저기 섬기는 그런 엄청난 나라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단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런 정복자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뭘 바울은 전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으시고요? 십자가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굉장히 꺼리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죠. 세리들 가까이 하지 않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죄수라. 그것이 우리의 메시아라 하는 이 말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23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가까이 가기 싫고 상종하기가 싫어지는 헬라인들 저 미련한 것 하면서 쯧쯧쯧쯧 바라보는 하찮은 존재가 십자가. 유대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하기도 싫어. 가까이 하기도 싫어. 이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자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고 미련하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십자가가 자 18절에는 우리 다시 18절을 보죠. 이 18절 여러분들 암송하세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지만 권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신앙은 십자가의 생각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동행하며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신앙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그랬죠. 출세하고 싶었고 돈 많이 벌고 싶었고 잘 살고 싶었고 내 자녀 잘 됐으면 좋겠고 어디가 하나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아지는 것은 야, 내 힘으로 안 되는 세상이구나 싶어서 우리가 절대자를 발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 사리에 우리가 가졌던 죄인된 사람으로서 가졌던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신앙한다고는 앉아있지만 내가 원하는 꿈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바라는 이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없는지요.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싶고 중국의 집도 사고 싶고 일할 때 내 건강 주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마다 안전했으면 좋겠고 형통했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 눈동자같이 나를 보살펴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우리가 아예 버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건 너무 고마워서 우리에게 그런 보살핌을 주긴 해요. 그러나 바른 신앙은 그것만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목을 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헬라 시대에는 이 시대에 유명한 스승을 따라가며 유명한 스승의 제자라는 것이 그 사람의 앞으로 인생을 보장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런 풍토가 또 우리 지금 우리에게도 있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은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저 어디 가서 맨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그렇게 막 장막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막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계급이 다 대우가 달라요.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런 특별한 신분이라는 걸 자기가 또 얘기하죠. 그러면서 나는 지식으로는 가마리엘의 문하생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은 음마하게 명성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의 제자는 아무나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리엘의 문하생이다 하면은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은 그 스승만큼 보장되는 그런 굉장한 학식과 지식을 본인은 예 나도 그런 거 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쓰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따지니까. 우리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어느 교회 성도야, 큰 교회 등록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교회만한 신앙의 가치가 있다고, 신앙이 좋다고 여겨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요. 나 어느 목사님 알아. 나 어느 목사님에게 배웠고 어느 목사님 어쩌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그 사람하고 내가 뭘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신앙을 그 유명한 목사님을 아는 것으로 그 수준에 놓으려고 하는 착각하는 이런 성도들도 있고요. 또 목사님들도 예, 그렇게 친분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영성을 들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한다고 하면 우리의 폐해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방송이나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설교나 성경 지식을 머리에 저장해두고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 지식을 자랑하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교회에 있다면 이 교회는 하나 되겠습니까? 분열되겠습니까? 화목하겠습니까? 시끄럽겠습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세상 것을 자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은 시끄러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은 십자가의 도에 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황금마차를 타고 오십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호령호령하면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 그걸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인데 그걸 참으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참으셨는지, 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네들이 지식을 자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은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죠. 근데 그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19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헬라의 철학자들을 이야기하고요. 20절에 선비는 유대인의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요. 변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로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토론을 주도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지식인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의 지혜가 20절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지혜가 쓸모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지혜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 천국 보내기도 하고 지옥 보내기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데,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이들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요, 미련한 일이다. 다 쓸데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세상의 화려함을 좇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의 욕망을,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진시황제죠.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면서 그 넓고 넓은 중국 본토를 통일해서 이제 왕이라는 칭호 대신에 자기 자신의 칭호를 황제로 바꾼 최초의 분이 진시 황제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넓은 중국 땅을 그 한 사람이 다스리는데 이 진시 황제는 부러울 것이 없었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근데 하나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영원히 사는 걸 못 가졌어요. 죽어야 된다는 자기의 자기의 처지가 저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블루처를 구하러 다녔죠.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전국 각지에 세계 각지에 보내서 야 그걸 먹으면 죽지 않을 수 있는 블루처를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것을 구해와라 했는데 구했어요? 못 구했죠. 이 소식을 아는 전 국민들이 우리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좋다는 것은 다 갖다 드렸는데 이것이 진시 황제를 영원히 살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50살에 돌아가셨어요. 참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의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사람의 지혜로는 이 영생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지혜가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는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웃기는 거죠. 얼마나 비천하고 뭐 저런 것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은 누구의 능력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 위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한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자, 십자가의 도하고 세상의 도가 같습니까? 다르죠?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세상의 도를 따라 오시려면 황제의 아들로 오셔야 돼요. 근데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우리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하면은 떵떵거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매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그 온몸이 다 찢기도록 죽어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십자가의 도 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 우리가 내 속에 박혀있던 내리에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뭐 무자르듯이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박혀있어요. 다 흡수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우리 제자반, 새직반 성도들,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16장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죽게 그런 일이 생기도록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랬어요. 이걸 세상의 관점으로 보세요. 베드로 마음이 따뜻하죠. 누가 죽겠다고 하는데 그 얼른 죽으세요 하는 것보다는 아유 뭐 죽지 마세요. 그래 죽으시면 어째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말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땐 맞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해는 했겠죠. 그렇지만 베드로를 아유 누가 그렇게 정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책망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걸 이루셔야 되는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미련한 백성이 그걸 못하게 하면 자기는 이 땅에 온 목적을 담당하지 못하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자, 우리 이런 안목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옳다 하는데 생명 걸어요. 목숨 걸어요. 절대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어쩌다, 내가 부족하다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지난번에 이제 중국에 갔을 때 길에서 상해였어요. 거기서 봤더니 버스하고 오토바이가 부딪혔어요. 제가 그 현장을 봤습니다. 옆에서 걸어갔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잘못했냐면은 버스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버스 기사가 내려오고 그 오토바이 탄 운전자가 둘이서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근데 난 중국말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더 목소리가 컸냐면은 버스 기사가 목소리가 엄청 크고 체격 좋고 그 사람 잡아먹을 듯이 이래가지고 막 덤비니까 누가 겁이 나서 도망갔냐면은 잘못한 게 없는 오토바이 탄 사람이 미안하다고 저를 12번 하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죠. 내가 옳다고 끝까지 우기고 큰 소리로 발뺌하고 자기 잘못한 거 인정 안 하고 덮어가지고 말로써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겨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지금 이제 나라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 의견이 달라요. 누가 맞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게 세상이에요. 다 내가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가정에서 관계 속에 우리 직장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끝까지 옳다고 핏대 세워서 우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때요? 관계 속에서 저 사람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래 내가 이것도 부족하구나 생각해서 먼저 다가가서 그래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부족했네요. 한마디 할 수 있는 내가 죄인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라 따라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반들 우리 1년 동안 하면서 많이 현장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해왔죠. 이제 그런 우리의 학습을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합니다 말한다고 해서 지나친 자책감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지나친 열등감, 난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지나친 자책감을 가지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미안합니다 소리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들킬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나의 부족함을 포장하려고 하고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데 아주 애를 써요. 아주 애를 써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자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십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존재는 미미하지만 이런 미미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친구를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긍지가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로 인하여 내가 있는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고 나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체면을 위하여 끝까지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제가 이런 부족한 사람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볼 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 많은 나 같은 사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감격으로 오늘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